어느덧 F가 됐습니다. 앞에 이제 학년들이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이제 A부터 A, B, C, D, E까지 수업을 했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제 F부터 Z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갈 거예요. 자, F는 요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flower예요. flower. 읽어볼게요. 동강변 절벽 사이로 봄마다 수줍게 얼굴을 내미는 꽃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동강 할미꽃인데요. 깨끗하게 정리된 사진을 찍겠다며 묵은 잎들을 뜯어내 해마다 동강 할미꽃 수가 줄어들고 있대요. 그 중에서도 흰색 동강 할미꽃은 이제 사진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이 찍는 꽃이 그 꽃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 같은 거는 인물 사진을 전문으로 찍거나 이제 제품 사진을 주로 찍는데, 이렇게 이제 자연 풍경을 찍는 작가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꽃 사진을 정말 작품성 있게 멋있게 찍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몇 분들은 이제 꽃을 딱 사진을 찍고, 다른 사람도 이꽃 찍으면 똑같이 예쁘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꽃을 꺾어버려. 그리고 발로 밟아 으깨버려. 아무도 못 찍게. 그런 사람 보고 이제 개쓰레기라고 하죠. 이런 거 도움될 되나 모르겠네. 개쓰라기. 오케이. 그게 이제 사진, 자기만의 작품의 희소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정말 그런. 식물도 생명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 진행하지, 아니, 그런 일은 사진을 찍으면서 절대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진짜 선생님 경험담을 하나 얘기하자면은, 전에 한번, 무슨 사진, 대회에 갔단 말이야. 사진 대회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앞에 가서 사진을 이렇게 딱 찍는데 그 풍경이 너무 멋있었어. 그러니까 뒷사람들이 고스란히 가서 똑같이 찍더라고. 그것도 참 보기에 좀 좋지 않은데? 근데 그 사람을 찍고 나서 그, 이렇게, 그 꽃이 있는 게 아니라 꽃이 수북했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밀더니 이렇게 기울어 놓더라고. 차마 꺾지는 못했지만 기울어 놔서 다른 사람이 찍지 못하게끔. 참, 인성 참, 참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 자.